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에 완패한 민주당이 뉴저지 주지사가 재선됨으로써 어느 정도 안심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서로 다른 불만을 말합니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선거에서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직접 지원을 사양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게 정치 분석의 대세입니다. 민주당 실패 원인의 뿌리는 다른 것 제치고 결국 워킹클래스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강합니다. 민주당이 주지사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부자가 민주당을 찍을 때 민주당 경제정책이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데도 공화당을 찍는 워킹클래스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게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 분리 정책 피해자인 난민 신청자들 한 사람당 45만 달러 보상금으로 합의하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2월부터 채권 매입은 줄이겠으나 이자율 인상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안정되고 난 뒤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료품 값이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거의 기록적 수준의 상승입니다. 바이러스 감염률과 병원 입원율은 계속 낮아지고 어린이 백신 접종은 시작됐으며 연방정부는 정부 계약자들의 백신 접종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스퀴드 게임 이후 한국 연예 프로그램의 세계적인 성공 원인을 여기저기서 분석하지만 속 시원한 결론은 아직 없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가 비교적 냉철하게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어제보다 조금 더 뭐 냉정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큰 그림에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디테일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매체에서 많이 그 지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과연 공화당이 왜 이겼고 뉴저지의 민주당 주지사가 재선됐지만 워낙에 그 승리폭이 작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왜 뉴저지와 버지니아라는 정말로 내년에 선거를 그 풍향계라고 볼 수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국민투표죠. 중간선거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공화당이 그토록 이길 수 있었는가에 깊은 그 뿌리를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애틀란틱, 이코노미스트, 뉴욕타임스, 가디언 등 뭐 세계 거의 모든 그 저널리스트들이 믿고 보고 있는 그런 분석을 제가 쭉 그 종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국이 보이는 겁니다. 아,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이러이러한 문제를 민주당이 지금 집권당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도 성공을 해야지만 뭐 헬스케어를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교육 기금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에 첫 번째 국가 무드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 안 켜놨죠. 죄송합니다. 유튜브를 안 켜놓은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이제 켜졌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에 첫 번째 미국이라는 국가의 무드를 볼 수 있는 그 무드 자체는 바이든 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무척 아주 어두운 그런 그 무드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커봐라. 민주당이 행동을 했어야 됐다. 민주당의 진보와 좀 중도적인 사람들이 이 화합을 해서 통과시킬 것을 통과했어야 아 워싱턴에서 민주당이 일할 수 있네 하고 뽑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어제 오전에도 오후에도 계속 그 비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비난을 하느냐면 이 버지니아 주지사나 뉴저지 그 주지사 후보가 주지사 당선자나 뉴저지의 공화당 그 주지사 후보가 전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옆에 놓고 선거 캠페인 하는 것을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이라든가 뭐 부정선거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는 가져가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왔으면 안 돼 하다가 어제 오후에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의장도 했었던 한 사람의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라디오 쇼에 출연을 해서 아니 나보다 버지니아주에서 뭐 당선자가 이 그 글렌 뭐죠? 라스트 네임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 글렌 누구죠? 아, 기억이 나는데 이럴 때 너무 답답하죠. 방송하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영킨 생각이 났네요. 글렌 영킨 후보가 아니 나보다 더 유명하다고 그럴 리가. 오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나 없으면은 안 됐다. 오늘 나보다 더 그가 유명하다고 믿을 수가 없어. Unbelievable 이런 단어를 쓰면서 불만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등장시키지 않았던 것이 공화당의 두 주에서의 그 성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없어도 될까? 내년 선거에서 이런 생각을 할 테고 민주당은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격했다간 우리가 뭐 먹을 떡을 못 찾아 먹겠네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어쨌든 뉴저지주의 아슬아슬한 그 민주당 주지사의 재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도의 민주당의 불안감을 조금 이렇게 낮춰놨죠. 버지니아주에서 너무 깜짝 놀래게 공화당 후보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기 때문에 그로써 버지니아주는 다시 스윙 스테이트로 돌아갔고 뉴저지주의 필 머피 주지사가 재선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뭐 40년 전에 70년대에 민주당이 재선되고 나서 민주당 주지사로서는 처음 재선됐는데 이분은 아직 50대고요. 원래 그 부모님은 어머님은 비서셨고 아버님은 아주 그 저임금 일을 이것저것 하시다가 본인이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그 필라델피아 그 유니버시티 오브 필라델피아의 왓튼 스쿨 졸업하고 또 하버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를 하버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왓튼 스쿨이고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굉장히 빨리 성공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부자예요. 돈이 많고 나서 기금도 굉장히 많이 거뒀고 선거에 뛰어들 때 본인의 돈으로도 선거 운동을 했고 그리고 나서는 뉴저지는요 굉장히 진보적인 곳이고 그래서 의회도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뉴저지의 이 필 머피라는 재선된 주지사가 미국에서 주지사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주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난 4년 동안 정책을 잘해서 한 10%, 11%포인트 차이로 이기고 있다 했는데 막상 지금 보면은 1.2%포인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기는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이 뉴저지의 경우는 그 민주당이 많아요. 유권자는 공화당에 비해서 100만 명 더 많고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숫자보다도 무당파가 더 많은 곳이 뉴저지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지만 주지사 선거는 예측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무당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산세도
미국에서 뭐 가장 높은 주에 속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어쨌든 당선됐느냐 더 많이 큰 표 차이로 당선될 줄 알았지만 바이러스 때 굉장히 잘했다는 바이러스 리더십이 있고요. 얼마나 진보적이냐 하면 마리화나 합법화 이런 거 아주 그 쉽게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가 재산세 낮추겠다 뭐 이런 기후변화 줄이는 거 거기에 기금 많이 안 쓰겠어 이렇게 공화당 후보가 얘기했어도 현 주지사가 당선이 돼서 민주당을 조금 안심시키기는 했지만 버지니아주에서의 민주당의 실패 뉴저지주에서의 아슬아슬한 성공 이것의 이유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많은 분석을 합니다. 저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그로 인한 경제 여러 가지 문제 내부에서 싸우니까 아젠다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뭐 그런 문제예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어쨌든 두 군데 버지니아와 뉴저지주에서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 없이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보다도 이 사람들이 투표를 좀 그 많이 받은 거거든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당선되고 버지니아 한 사람은 뉴저지에서 지기는 했지만 이것으로서 이제 미국의 지금 그 보수들이 어떤 것을 지지하느냐 하는 것을 쭉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새로운 분석들인데 좀 일리가 있다 싶어서 종합을 해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워킹 클래스. 워킹 클래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미국에서 말하는 워킹 클래스의 어떤 그 정의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4년제 대학 교육을 받지 않았고 또 과반수 이상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종교의 진보보다 더 심취를 하고 애국심이 강하고 또 문화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보다 굉장히 보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워킹 클래스 보수주의자들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이 워킹 클래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본인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도 민주당을 뽑았을 때 그래도 공화당을 지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헬스케어를 공화당이 깎는다고 하는데도 학교, 공립학교 기금을 깎아도 공화당을 지지를 했다는 겁니다. 왜요? 2004년도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습니다. 아니 캔사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하는 뭐 What's the matter with Kansas? 하는 책이 있었는데 본인들이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뉴저지와 버지니아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많이 찍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나 말리브나 아니면 뭐 워싱턴주의 머서 아일랜드라든가 또 어디가 있을까요? 페어팩스 알링턴 뭐 이런 그 버지니아 북부 잘 사는 동네요. 뭐 뉴저지의 뭐 어떤 곳, 뭐 어디 뭐 뉴욕의 어디 이런 데 부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민주당 후보를 찍었거든요. 지금 쭉 출구 조사를 보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지 돼요. 본인 돈이 깎여 나가요. 그런데도 찍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됐을 때 아 헬스케어도 좀 쉽게 받고 돈도 뭐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뉴저지 주지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선된 그런데 어쨌든 뭐 최저임금도 높게 해야 된다고 하고 민주당이 이런 것을 지난 아주 오랜 동안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소수 인종이나 아니면 근로자들이 민주당을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10년 사이에 상당히 달라졌다는 거죠. 돈을 포기하고도 문화 내지는 밸류 내지는 문화 전쟁에 이 워킹 클래스 보수주의자들은 더 아주 그 심취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대부분을 민주당이 워킹 클래스를 꽉 잡고 있었지만 바뀐 거죠. 이 문화 전쟁 때문에. 그런데 그 문화 전쟁 속에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 이민 왔습니다. 이민 이슈도 포함되고요. 낙태 이슈도 포함되고요. 학교에서 이제 뭘 가르치느냐. 아이들에게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또 뭐 노예제도, 뭐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이 뭐 좋다 나쁘다 아니면 현상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백인 여성들.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이번에는 그런 여성들의 표를 뉴저지와 또 버지니아주의 주지사 공화당 후보들이 많이 그 받아서 한 사람은 당선이 됐는데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가만 보면
오바마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인 워킹 클래스의 그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에게 졌죠. 그 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이 워킹 클래스를 러스트 벨트에 그 사람들 마음을 읽지 못했다 해서 많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것에 포커스를 둬서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때 들어와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워킹 클래스를 이겼고 그 뒤에 4년 내내 문화 전쟁을 하면서 문화 전쟁 쪽으로 오히려 더 기울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졌지만 워킹 클래스 표는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이번에 버지니아주에서도 이 민주당의 후보가 맥 올리페 후보가 완파한 게 백인 워킹 클래스 표거든요. 그런 특히 워킹 클래스 그 여성들에게 많이 졌죠.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 점은 오늘 뉴욕타임스가 자세히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민주당이 인종 문제다 이것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인종을 생각할 때도 거기에 여러 가지를 그 복잡한 다른 것들을 포함을 시켜야지 된다는 겁니다. 인종 문제는 또 이렇습니다. 그 아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오래 잘 지냈죠. 흑인과도 히스패닉과도 그런데 공화당이 이미 소수 인종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하기 이전부터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공화당에서 특히 뭐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런 때는 영키 미셸 스틸 의원도 포함이 되죠. 이런 에이시안들을 많이 정치인으로도 포섭을 해서 공화당의 그 아이덴티티 공화당의 이념을 그런 에이시안 아메리칸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설파를 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접종을 하고 정치 후보들에게도 많이 지원을 해서 또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제 그 흑인, 라티노, 에이시안계 유권자들이 공화당 쪽으로 많이 기울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가장 많이 실패했어야만 실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해야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인종적으로는 히스패닉 표 굉장히 못 받았고요. 이건 이제 반대로 뉴욕 시장에 당선된 에릭 아담스를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뉴욕에서 두 번째 시장이 됐는데 무엇을 강조했냐면 범죄를 강조해서 뭐 인종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경찰 기금 안 깎는다. 대신 물론 모든 인종에게 아주 그 평등하게 경찰에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하면서 범죄와 싸운다. 범죄와 싸운다는 이 이슈가 워킹 클래스에는 굉장히 그 어필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브롱스라든가 브루클린이라든가 오히려 이 뉴욕시장은 맨하탄에서 덜 받았어요. 부자 그 민주당 전형적인 민주당에게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특히 백인 워킹 클래스의 가치 이런 것은 이제 돈이라고만 하기보다는 이 같은 그 어떠한 그 이념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이요. 어떤 문화에 관한 것, 낙태에 관한 것 그런 것 이런 것 없이는 민주당이 워킹 클래스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표를 받지 못하고 워킹 클래스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표를 받지 못하면 아주 안전하게 어떠한 그 정권을 잡기 힘든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책을 너무 많이 말한다는 겁니다. 정책을 너무 많이 말하는데 그런 것을 워킹 클래스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이제 범죄는 걱정하지만 정치적으로 왜 political correction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오르니까 우리를 따라와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보수 공화당은 참 좀 그래 합리적이지 않아. 나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뭐 많이 배웠고 이렇기 때문에 공화당에 무조건 그냥 짧은 단어로 몇 마디 계속 주입식으로 하는 것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워킹클래스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뭐 우리가 오라 내가 좀 유식하잖아 옳잖아 하는 정치적인 교훈을 political correction을 무척 싫어하고 이민과 낙태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복잡한 심정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헤아려야지 된다는 거죠. 진보는 경제정책, 평등한 경제정책, 좀 더 힘든 사람을 국가가 도와줘야지 된다. 기후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그에 비해서 워킹클래스 보수는
어차피 이 나라는 뭐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기독교가 바탕이고 하느님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뭐 이렇게 갓을 더 믿는다는 이것조차도 들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그런 그 유권자들의 표를 받으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변화를 보여야지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공화당보다 너무 합리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책이 더 좋아. 더 대다수에게 소수 백인을 위한 정책이 공화당이고 우리 민주당은 다수 많은 워킹클래스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잖아. 이런 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대의 민주당이 워킹클래스를 많이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이러한 것들을 했었기 때문인데 이제는 다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목소리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정책으로도 그 반응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워킹 클래스가 돈보다도 어떠한 문화 가치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보여준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지만 민주당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은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든지 하면서 그의 아젠다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빨리 기간산업안 그리고 그 사회복지 그 지출안을 통과시킬 것인가인데 당연히 그 후자 쪽으로 지금 민주당의 걸음이 가는 것 같은 그런 기자회견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좀 전에 끝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리블 거위털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아마 한 가지 이슈만 전해드릴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이슈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제가 말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아유 그냥 여기서 끊고 머릿속에서 방송하면서도 계속 생각 중이거든요. 아 그 부분을 내가 떼어내야지 되겠구나. 뭐 그리고 아 이 부분은 이 키워드에 안 적어왔는데 이걸 넣어야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조금 천천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슈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만 천천히 하겠다고 제가 결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최근 한 한두 달 사이에 9월 17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선보인 이후에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가 한국 그 팝 문화가 세계를 뭐 거의 뭐 글쎄요 이 정도면은 뭐 부분적으로 재패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열 하루 이상을 세계 그 넘버원 그 넷플릭스 스트리밍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지 수많은 분석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넷플릭스가 많이 보급을 했고 그것도 자막을 달아서 그랬고 뭐 한국 사람들의 뭐 창의성 그리고 많은 이런 서구 것에 질린 사람들 또 그 사이에 많은 그 김대중 그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기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기간 산업을 놓고 물론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 많이 또 풀어줬고 등등의 뭐 국가와 넷플릭스와 창조자들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그런다 하는데 딱히 뭐 이렇다 할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으로 속하겠죠.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오늘 뉴욕타임스가 표현을 했습니다. BTS에서
스퀴드 게임까지 어떻게 한국 문화가 정말 거대한 이런 그 파워를 갖게 됐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게 파주발이라서 아 왜 파주지? 하고 봤더니 파주에 있는 넷플릭스 제 거 제가 막 찍어봤어요. 근데 없습니다. 불가사리. 미국 넷플릭스에는 없어요. 아마 한국 넷플릭스에는 있는 것 같아요. 불가사리를 촬영하고 있는 그 촬영장에서 불가사리의 연출가와 그 인터뷰, 작가도 인터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 뭐 촬영장도 보니까 규모가 대단해요. 말하자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영화 과거에 많이 그 촬영했듯이 그런 곳인데 그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불가사리라는 그 드라마부터 소개하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600년 동안 사람으로 살다가 뭐 죽었다가 환생하고 또 뭐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여성과 600명 동안 뭐 불가사리로 뭐 불가사리 돼서 죽지 못, 불가사리 그거이신 것 같아요. 죽지 못하는 남자, 뭐 불에 의해서만 죽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죽지 못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촬영을 하는데 디테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심장을 쏘지 말라고 했지. 심장을 쏘면 안 되는가 보죠. 그 장면을 굉장히 여러 번 촬영하는데 그 한 장면을 한 1시간 정도는 촬영을 하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불가살 죽지 않는 영혼 뭐 이런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장영우 감독과 인터뷰를 하는데, 문화 수출 자체는 너무너무 한국에서 하기가 힘들었는데 뭐 현대나 LG의 여러 가지는 너무 잘 돼 있고 뭐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거 그렇지만 영화, 드라마, 음악은 최근까지도 지역적으로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한국의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나 아니면 BTS가 성공하는 그 처음도 완전히 그 처음부터 미국의 메인스트림, 특히 그 서구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백인을 꽉 장악하는 데서 시작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또 저를 비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부터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성공하고 소수 인종에게 미국에서도 뭐 라티노 무슨 뭐 또 에이시안 그러다가 이제 그 와이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와이시 대단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지금 추구하고 시장 수출하는 그 문화 자체가 화이트 문화를 가져가서 더 잘 만들어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인구가 많잖아요. 그들이 그 소비자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해드렸는데 항상 저에게 불만하셨던 분들, 오늘 그 뉴욕타임스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에서만 성공을 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뒤에는 뭐 스퀴드 게임이라든가 블랙핑크라든가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문화부터는 그 이전에 뭐 강남스타일도 있었고요. 삼성의 스마트폰처럼 세계적으로 이제 안타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불가사리 연출이 감독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그동안 많은 것을 빌려다가 제조 솜씨를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제작자가 헐리우드과 다른 지역의 업계를 오랜 동안 연구를 하고 빌려다가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거기다가 한국적인 터치를 했다는 거죠. 그 한국적인 터치가 세계적인 시장에서 지금 완전히 너무 좋은 반응, 호평을 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세계적인 전파력이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하고 있어요. 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은 기생충으로 BTS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넷플릭스가 한국 텔레비전 쇼 80개를 지난 몇 년 동안 방영을 해서 한국에서 서비스한 것은 2016년부터잖아요. 어제도 넷플릭스의 탑10 드라마 가운데서 3개가 한국 드라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 Crash Landing on You, 이게 이제 그 사랑의 불시착이죠. 스윗홈은 저 못 봤네요. 스윗홈을 만들 때 세계적으로 될 것이다 생각을 못했다고 장영우 감독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 미국 사람들 반응을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해서 이 장 감독은 이 세 작품을 지금 이 불가사를 만드는 장 감독이 미스터 선샤인, Crash Landing on You, Sweet Home을 전부 공동 제작, 공동 감독으로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우리는 넷플릭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 작품을 굉장히 흥미있게 만들고 가능하면 가능한 한
의미 있게 만들려고 재미와 의미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세계가 그 같은 일본 것이나 미국에서 빌려와서 일본 것에서 빌려온 게 또 이 스퀴드 게임이기도 하고요. 감독이 얘기를 했잖아요. 황동혁 감독이. 그렇게 빌려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우리의 감상적인 어떤 경험 같은 것을 딱 넣는데 제대로 아주 막 디테일하게 하고 넣어서 세계가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은 늘 해온 것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연예 프로그램은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에서 과거에는 어떤 뭐 이건 너무 성적으로 이래 이건 너무 폭력적이야 해서 제재를 많이 했었고 이 불가사의 이 창작자인 그 뭐죠 이거 작가도 서재원 씨도 이 와이프와 함께 쓰셨다고 하는데 그의 세대는 그래서 미국 텔레비전 무슨 뭐 $6 million man이라든가 마이애미 바이스라든가 뭐 그런 거 뭐 베이식스 뭐 러닝 이런 것을 보고 살았는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 이미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반도체 수출에 비하면 아직 작지만 문화 수출이 영향력을 계산하기 힘든 거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오늘의 미국에서도 말씀해드렸던 옥스퍼드 사전에서 한류를 포함해서 26개 한국 단어를 그대로 실었고 북한은 이렇게 막 너무 성공을 하니까 암이라고 하고 중국도 뭐 한국 것 여러 금지하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케이팝 팬이 뭐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보인다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 같은 뉴욕타임스가 쓴 거예요. 한국의 문화 파워하우스로서의 능력 이것은 그 한국이 과거에 검열을 많이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정치인들이 결국은 한국 팝 문화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많이 있었죠. 남자 연예인 뭐 징병을 연기를 해준다던가 그리고 이달에는 넷플릭스가 서울올림픽공원에 그 오징어 게임 동상을 만들도록 허가를 해줬다던가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오는 이 폭발적인 것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그 하고 있습니다. 겨울 소나타가 있었고 겨울 소나타는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당시에 기간산업이 있었고 정부가 직접 일본 텔레비전과 계약을 하는데 도움을 줬었고 했던 그런 것이고요. 빅뱅 소녀시대 아시아 마켓을 이렇게 정복을 하는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들이 세계적인 정복은 못했다는 거죠. 싸이의 강남스타일만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 이후니까 한국이 성공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스토리를 말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스튜디오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CEO인 김영규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국제시장은 너무 작고 인구가 5,500만 명밖에 안 돼요. 일본은 그나마 일본 문화를 일본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1억 몇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경쟁도 또 너무 많고 그 안에서 세계적인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생충 그 이미 이전에 이제 넷플릭스가 시작이 됐고 유튜브도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한국 것을 발견을 하면서 온라인 속에서 연예 프로그램을 찾을 때 이건 이제 강유정 그 강남대학 교수가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전에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그 방송국이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국가 검열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폭력, 뭐 성적으로 너무 심한 것을 규제했는데 넷플릭스는 굉장히 덜하잖아요. 어느 부분 너무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창작자가 국내 검열법이 자신들의 상상력을 줄였었는데 넷플릭스가 이걸 마음대로 펼쳐라 하고 자리를 펴줬다는 거죠. 아주 상호 감정의 표출 같은 것을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데 하면서 이 뉴욕타임스의 최상훈 특파원이 썼거든요. 신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눈물 줄줄 흘리고 이러는 거 신파라고 하고 많이 한국 분들이 촌스럽다고 싫어했는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그런 감정적인 것에 너무 몰입을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웅을 보면 보통 영웅이 슈퍼 영웅이 아니라 그 영웅들이 다 오점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에 갇혀버리고 그러면서도 사랑, 가족,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타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한국이 감독과 제작자가 정말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 잘 그려낸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 독재를 겪은 나라, 가장 빨리 경제가 성장한 나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창작자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뭘 보기를 원하지, 뭘 듣기를 원하지 이런 것을 가장 예민하게 딱 잡아내는 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회의 변화 같은 것도 잘 알아내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스퀴드 게임의 감독 그 황동혁 감독이 도가니를 2017년도에 그것으로 데뷔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의 그 학생들을 어떤 그에게 정말 그 성적으로 피해를 준 그 그래서 뭐 선생님들 그 당시에 난리가 나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층상 불평등한 뭐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K-POP 아티스트들은 정치를 아주 드물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음악은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할 때 막 들고 나오잖아요. 뭐 소녀시대의 Into the New World 뭐 이런 거 미국말로 번역하니까요. 그리고 G.O.D의 그 촛불 하나의 촛불은 완전히 그 촛불 시위 때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그 어떤 노래가 돼버렸는데 그런 그래서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전투적인 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한국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제 뭐 한국 젊은이의 문화에 관한 책을 쓴 임명복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한국 사람들의 뭐 좌절감, 분노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는데 전에는 이런 것을 많이 못 봤던 세계적인 사람들이 특히 팬데믹 시대에 많이 봤다 이런 저런 것을 하면서 결국은 경길대학교 이학준 교수가 한국의 창작자들은 세계에서 흥미로운 것들을 그렇게 접수해서 그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 이 세트장에도 스태프들이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그 공기 구름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물방울이 똑똑 뭐 어떤 좀 축축한 곳에 떨어지는데 그게 너무나 슬프고 가련하게 보이고 이러한 것들 미국의 X-Files나 뭐 Stranger Things 같은 것에도 있지만 아주 한국적으로 특별하게 이걸 업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거 뭐지 사전을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급하게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번역하려고 하니까 EOPBO 뭔지 몰라서 사전에도 없어요. 이런 무슨 단어지 하더니 가만히 좀 침착하게 보니까 업보. 한국은 한국만 있는 게 있잖아요. 영어 단어에서 번역이 안 되는 거. 전에는 한이 많이 인용이 됐죠. 한 업보 굉장히 감정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그 해와서 시청자들이 한때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나라 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국에서 만드는 이 같은 모든 그 문화 대중문화 작품을 넋을 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창작한 사람들은 하룻밤에 일어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한국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한 뉴욕타임즈의 오늘 기사였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경제 뉴스로 돌아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그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채권 매입하는 것은 줄이고 이자율은 아직은 올리지 않겠다는 건데 이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그 팬데믹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지난해 3월부터 한 달에 지금 그 1200억 달러씩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이제 일반 채권이 있고요. 800억 달러 그리고 400억 달러는 모기지 관련 채권입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일반 그 채권을 600억 달러로 줄이고 모기지 증권은 300억 달러로 줄인다. 그러면 12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로 내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한 달에 하는 겁니다. 한 150억 달러 정도로 줄이겠다는 건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기준금리는 거의 0%를 유지하는데 아직은 올릴 생각이 없는 게 실업률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실업률도 팬데믹으로 인한 것과 팬데믹 이후의 것까지 같이 봐야지 된다는 거고요. 뭐 10월의 실업률 보고는 내일 아침에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다 하고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이 그 연방준비제도 그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임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임시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 트랜지토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원한 게 아니라
그 했기 때문에 그 임시라는 게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한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보면서 이자율도 조율하고 해야지 되는데 언제가 될지는 아직 특별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아직은 올리지 않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제 유엔이 발표한 걸 보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밀값이라든가 베지터블 오일 이런 것들이 뭐 지난달에 3%나 올랐다고 하는 이건 정말 큰 거의 기록 수준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과거에 2008년도, 2011년도에 세계적인 식량 사태가 일어났을 그때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거기에 그 육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로서리 빌은 굉장히 가정에 부담이 되잖아요. 어제 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페이투 체크 하는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은 너무 걱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중앙은행에서도 굉장히 걱정하고요. 그건 이제 세계적인 그 기아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뭐 공급망이 있다, 날씨가 있다, 에너지 사태 있죠. 게다가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인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습니다. 뭐 친환경적으로 해야지 되니까 온실가스 줄이라고 하고 비료는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많은 것. 내년에는 올해는 공급망을 많이 걱정했지만 내년에는 생산망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뭐 날씨 이런 것들 등에서 이미 뭐 이란이라든가 중동 지역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뭐 굉장히 어렵고요. 가뭄도 있었고 수입해야지 되는데 값이 너무 올라갔고 공급망은 정말 힘들어서 캘리포니아 농부도 다 하베스트 추수를 해놓고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10월 달에 고기와 설탕값은 좀 내려갔다. 이런 정도 얘기는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앞에 한국 문화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일단 이 섹션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독일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No more, not again, please. 바이러스가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좀 들어주세요. 미국에서는 코비드 케이스 지난 2주일 동안에 20%가 줄어들었고 사망률은 15%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인구 10만 명당 케이스가 19케이스 지난 2주일 동안입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미국이 75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습니다. 서부하고 중서부가 지금 케이스가 높아서 알래스카 최고고요. 전체적으로는 평균 10만 명당 17케이스인데 알래스카는 82케이스거든요. 애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도 지금 높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10만 명당 14명. 전국 평균보다 적은 편이죠. 그리고 지난 2주일 동안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제 백신 부모 그 맞출 수 있게 되고 파이저인 바이오엔텍 그리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의무화하진 않는다고 하죠. 5살에서 11살 사이는 부모님이 결정하셔야 되고 에리카 세리도 그 스코틀랜드의 기후변화 회의에 갔다가 백신 맞았는데도 돌파감염 걸렸다고 하잖아요. 지금 독일 굉장히 걱정된다고 하고 민간 기업은 내년 1월 4일까지로 인구가 아니라 직원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이제 백신 접종을 받아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그것은 1월 4일까지로 해놨다 하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지 되나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세계 다른 나라의
그 방송을 보다가 많이 눈에 익은 꽃이 나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의 송장꽃이라고 해서 뭐 냄새 지독하다고 하고 뭐 하루 이틀 핀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관광을 오고 식물원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 집에도 작은 화분에 꼽아놓은 그 선인장도 저는 뭐 그 종은 모르겠고요. 제가 별 모양으로 딱 보안관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해 보이는데도 금방 지거든요.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런 게 그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의미를 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관광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